JMS 주일 말씀. 천국이란 천국하면 누구나 우러러 보고 좋은 나라, 기쁜 나라, 가고 싶은 나라, 청소년들 호기심의 단어, 희망의 나라, 기쁨의 나라, 사랑의 나라, 걱정도 근심도 염려도 없고 좋은 나라, 잘 지내고 병도 없고 사는 평화의 나라, 전쟁도 없는 세계라고 이상적으로 알고 있죠? 맞습니다. 그 세계는 완전한 세계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위완성의 것은 갈 수 없을 정도로 완성의 세계로 존재하는 세계이며 육신이 끝나고 영이 가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육신이 죽어야만 영이 간다 하는데 지금 육신이 사는 대로 영들이 그 주관권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상에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믿고 섬기며 구원받은 사람은 육도 생명권에 살듯 영도 생명권에 살고 천국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자기 영이 천국을 왔다 갔다 해도 자기 육은 모릅니다. 가끔 기도 깊이 하든지 할 때 꿈이나 자연 계시를 통해 내 영도 저렇게 된다는 것을 느끼기도 하고 꿈에 볼 때는 자기 영이 천국에 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 끝나고 세상 끝나고 가는 나라가 아니고 지금 육신이 이 세상에서 천국 주관권에서 살면 그 영도 그 주관권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죽어서 영혼이 가는 나라가 아니라 육신이 살아있을 때도 영이 가 있다. 행한 대로 받기 때문입니다. 행한 대로 받기 때문에 육신이 행하면 즉시 받듯 영도 즉시 받습니다. 영혼이 기뻐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 산다.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사고를 잘못 가져서 이미 천국을 봤어도 확 와닿지 못하고 실감 못하는 자들도 있는데 천국에 대한 말씀 잘 들으면 천국을 보고 확실히 깨닫고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천국을 보고 싶다고 간절하게 기도 많이 하신 분 계시죠? 천국에 대한 내용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주가 완성되기까지 과학적으로 135억 년 걸렸다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렸죠? 과학자들 말에 의하면 지구가 45억 년 되었는데 그때는 돌이 푸석푸석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강한 돌이 되었답니다. 사람도 아기 때는 말랑말랑한데 커지면서 단단해지죠? 지혜, 지식, 뼈도, 살도, 근육질로 튼튼하게 되듯이 지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창조해 주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더 완전하게 창조를 하고 계십니다. 보이는 세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보이는 천국이다. 보이는 육의 세계를 확실히 알아야 영계 천국을 가도 확실하게 안다. 문제는 천국같이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것이다. 절대자 하나님, 성령님, 성자를 믿어야 하는데 잘 모르니까 천국같이 못 사는 것입니다. 보이는 천국에 보이는 육신이 살고 영의 천국은 보이지 않는 영이 가서 살고 있습니다. 영은 육신같이 완전하게 만져지고 완전히 존재한다. 천국도 상상, 환상적인 세계가 아니고 실제로 있습니다. 무지개 같은 세계가 아니고 구름같이 만든 세계가 아닙니다. 영의 세계는 실제 세계다. 하나님이 하늘나라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지구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영의 세계에 사는 사람은 천인, 지상에 사는 사람은 지인이라고 합니다. 천국에는 하나님, 성령님, 성자, 절대 신과 천인들, 천사, 구원받은 영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한 자들이 구원받고 사는 영들이죠. 천국도 다 똑같은 위치에 사는 것이 아니라 지상에서 산 대로 메시아를 믿고 산 사람의 천국과 메시아를 믿지 않고 산 사람의 천국과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죽은 사람의 차원이 다 다릅니다. 행한 대로 천층, 만층, 구만층으로 살고 있습니다. 세상살이도 천층, 만층, 구만층으로 살고 있죠. 같은 수도권에 살아도, 중소도시 살아도, 시골에 살아도 다 위치, 집 다르고 사는 경제권도 다르고 사상도 다르잖아요. 경제권 위치에 따라 생각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모양도 다릅니다.
천국도 아주 세밀하고 섬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주를 믿고 섬긴 대로 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가족 모두 천국 가게 해주세요 해도 똑같이 믿고 살면 같이 가지만 다르게 살면 먼 곳에서 살게 됩니다. 천국은 천층 만층 완벽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같이 가고 싶으면 똑같이 믿고 생활하고 행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진다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육신의 천국, 마음의 천국을 말한 것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때 마음의 천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 세상이 지상 천국이고 그곳에 사는 육신들이 지상 천인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찬송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 예수 모신 곳이 궁궐이나 초막이나 움막이나 천국이다. 주님 있는 곳이 천국이다.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천국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메시아가 천국이다. 그리스도가 천국이다. 병도 낫게 해주고 축복도 해주고 하나님 성령님과 일체되어 사랑 속에 살게 해주고 구원받게 해주고 육신일생 잘되게 해주고 영이 천국에 가게 해주고 고생할 것 안하게 하고 쉽게 하게 해주니 주가 천국, 주의 주관권이 천국이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자체를 하나님 자체로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몸으로 쓰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고 하나님이 쓰고 일하시니 그가 하나님이다 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신, 사상으로 사셨습니다. 진리와 사랑으로 사셨으니 천인같이 사셨습니다. 어디에서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입니다. 절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은 기쁨으로 낙으로 사셨기에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외친다고 하늘나라 천국이 가까이 오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천국이니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을 믿고 깨달으면 신약의 천국, 자녀권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천국에 들어간다. 회개하지 않은 자는 천국에 못 갑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였습니다. 유대 종교인은 메시아 앞에 회개하지 않아서 천국에 못 갔죠. 천국은 시대에 따라 하나님의 절대 말씀으로 사는 세계입니다. 신약 때는 메시아 예수님이 천국이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살아야 됩니다. 저 사람이 말 실수해서 마음 상해 있으면 자꾸 생각나죠? 회개하면 그런 마음이 싹 없어지니 꼭 필요합니다. 그 행동을 안 하면 회개된 것이다. 마태복음 21장 천국은 마치 등불 들고 신랑 맞으러 간 열 처녀와 같다. 슬기로운 다섯 명은 준비했다가 신랑을 맞이했고 다섯은 미련해서 못 맞이했습니다. 다섯은 미련하여 기름 준비 안 했다. 등불은 육신, 기름은 사랑이다. 옷 다 준비했어도 신랑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보아냐? 예수님 메시아가 세상 밭에 감추인 보아다. 천국은 마치, 예수님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 같다. 메시아를 자기 것으로 삼지 못하면 절대 생명권에 살 수 없다. 메시아는 진리 사랑 주권자이고 천국의 주인이다. 절대 일체되어야 한다. 시대에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이 천국입니다. 모세가 구약시대의 천국이었습니다. 왜? 주로 인해 천국 가는 말씀이 나오고 천국 가는 삶을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는 하나님 성령님을 꽉 잡고 있으니 주를 잡으면 하나님을 잡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도 천국, 주도 천국임을 절실히 깨닫고 감사하며 가야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기뻐하며 그 뜻을 깨닫고 행하는 자를 보내서
그를 통해 사랑하고 섬기며 상대적으로 이뤄야 천국을 이루게 된다. 마음도 천국, 행실도 천국이 되어야 천국에 사는 보람이 있다. 오늘의 미션, 천국의 삶 살기 도전.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니 그 주인과 일체되어 영광 돌리며 뜻있게 살길 바라며 즐거운 시간 되세요.